예, 이번 시간에는 7번이죠, 그죠? 254쪽에 7번, 이론 문제입니다. 1번, 재고 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자산을 제조하는 과정에 있거나, 제조 과정에 소요될 자산을 말한다.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 원가, 전환 원가, 그리고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맞죠? 재고 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가액의 수익 관세와 매입 운임, 하용료, 매입 할인, 리베이트 등을 가산한 금액이다. 우리가 취득 가액에는 취득 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해야 되죠. 그죠? 합산하되 단, 거기에 나와 있는 리베이트, 이런 매입 할인, 이거는 빼야 되죠. 그죠? 매입 할인은 할인이니까 빼야 되고, 리베이트도 말하자면은, 그 리베이트 지급한 금액이고,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받은 금액이니까. 리베이트는 이제 쉽게 말하면 뇌물이죠. 뇌물. 우리 뭐 나쁜 표현 하면 뇌물인데, 요런 거는 빼야 됩니다. 예, 틀렸습니다. 그죠? 4번. 표준 원가법이나 소매 제업 등 이런 측정 방법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후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다음에 8번 문제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인데 문제는 뭐이 문제입니다. 바로 요거죠, 그죠? 포함과 제외, 그죠? 기말의 실사가 20만 원입니다. 선적지 조건으로 판매했다. 우리 부산에서 판매했잖아, 그죠? 예, 그럼 요거는 아니죠, 그죠? 제외. 즉 상품 10만 원 중에서 상품 판매 와도 되었으니까 70% 남아있죠. 7만 원 남아있다. 답은 얼마죠? 27만 원. 쉽게 나왔죠. 다음 9번 문제는 풀수 있겠죠. 그죠? 9번 문제는 도난 손실 문단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을 구하면 되죠. 그럼 기말 재고 자산 구해서 실사한 금액 90원과 비교하면 되죠. 그 차익만큼이 뭐가 될까요? 도난 손실. 그죠? 10번 문제. 평가 손익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기초. 기말이죠. 매입. 매출 원가. 기초는 9천 원이죠. 그리고 매출 원가는 4만 5천 원입니다. 매입 42,000원이죠. 그럼 이 기말이 나오잖아, 그죠? 기말인데, 지 기말은 장부죠, 그죠? 그럼 장부가 얼마일까요? 예, 이 51,000원, 6,000원 나오네, 그죠? 이게 장부잖아. 장부는 6,000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이라면은, 그게 보면은, 순실은 가치가 나왔냐, 시가가. 4,0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차이가 뭐가 되죠? 그렇죠. 평가 손실이죠. 2,000원 생겼네, 그죠? 뭐 묻습니까? 평가 손실 묻고 있네, 그죠? 요거 묻잖아. 할수 있겠죠? 예. 다음, 11번입니다. 예. 선입과 이동 평균법. 제가 이동만 해드리겠습니다. 예, 선입은 여러분들 하시고, 예, 이동 평균법에 따라 매출 원가 묻습니다. 그죠? 이동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50개, 100원, 5천 원이죠. 매입 150개, 단가 108원이죠. 그죠? 금액 얼마죠? 16,200원. 나오겠네, 그죠? 예. 맞습니까? 예. 요거 이제 평균 내야 되잖아, 그죠? 200개. 21,200원. 그 단가 나오죠? 단가 얼마? 106이 되겠네. 그죠? 여기서 판매 120개 팔았습니다. 빼고 나니까 80개 남죠? 얼마짜리? 106원짜리. 그죠? 818, 682, 40. 자, 지금 묻는 게 기말 재고를 물었다면 이게죠, 그죠? 예. 그런데 아요 80, 아 여기 있네요. 그죠? 80원이고.
지금 뭘 묻습니까? 매출금 뭐죠? 판매된 거 요거 팔았잖아. 120 팔았다. 얼마짜리? 그렇죠. 106원짜리. 그럼 요거 곱하면 얼마나 오죠? 예. 1, 2, 7, 2, 0. 요거 정답. 그죠? 예. 정답입니다. 예. 여기 1, 2, 7, 2, 0 나오겠네요. 그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아, 5번이겠네요. 어,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 12번. 요거는 또 요 문제. 그러면 이런 문제 계속 나오죠. 그죠? T계정, 선입, 이동, 총무, 간모 평가, 그죠? 12번 평가, 우리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금액 얼마냐 묻는 문제네, 그죠? 첫 번째, 기말에 실사가 만원입니다. 두 번째, 위탁한 적손보험 중에서 기말까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가는 천원이다. 이게 저거 남아 있는데 이익은 판매가 20%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1000원 중에 20% 이익이 있으니까 제외하고 나면 원가는 800원 있죠. 플러스. 그리고 시송품인데 80%는 매입어서가 표시가 있었다 그래서 80%는 판매된 거죠. 그죠? 20% 남아 있다. 얼마? 400원. 도착의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의 상품의 원가. 도착의 조건으로 운송 매입하여, 그죠? 아직 3,000원인데, 현재 도착지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에 있다 그래서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죠? 이건 제외. 선적의 조건으로 매출했습니다. 예, 매출했으니까 이것도 제외되죠. 그죠? 부산에서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면 나만 요구네. 그죠? 11,200원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여러분 다 한 번씩 풀어보셨죠? 예, 13번. 이 문제는 뭘 묻습니까? 매출원가 얼마냐 묻네, 그죠? 일단은 매출원가를 물었으니까 볼게요. 요거 묻습니다.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 얼마냐 묻죠. 이게 기초, 매이, 기말이다, 그죠? 이렇게. 그죠? 예, 매입이 만원이죠. 예, 매출가 얼마냐 묻고 있고 지금 문제가 지금 매입은 만원입니다. 그죠? 매출가 얼마냐 물어봤네. 그러면은 기말에 요거 얼마냐 묻고 있네. 그죠? 자, 일단 그거 보니까 요게 지금 기말이 요래 주어졌네. 그죠? A와 B가 취득 원가는 1,000원이고 요건 2,000원짜리죠. 순실은 가치가 주어졌습니다. 시가가 요게 1,200원이고 요게 1,900원이다. 그럼 이 문제는 말하면은 이거는 없다는 가정입니다. 기초가. 기초가 얼마 있다 하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건 단서를 달아 줘야 돼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은 출제가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기초제고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래. 이게 만약에 얼마 있다고 본다면 문제 답이 틀리겠죠. 그죠? 아무튼 뭐 안 주어졌으니까 제로로 우리가 가정했습니다. 예, 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두 개 이상 나올 때는 항목별 저가법. 그죠? 둘 중에 낮은 쪽이잖아. 그죠? 예. 그렇죠? 그럼 얼마죠? 2,900원이네. 그죠? 그럼 2,900원이 얼마? 이건 7,100원 나오잖아. 그러면 답은 지금 예, 묻는 게 매출원가 물었으면 장부금에 요거 물었으니까 몇 번이 답이 됩니까? 2번이네. 그죠? 2,900원과 7,100원. 맞죠? 그죠? 예, 아셨죠? 예, 아까 14번 문제는 우리가 풀어보셨죠? 예, 아까 제가 같이 풀어봤으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15번 문제 한번 보세요. 15번. 예, 그 15번 문제는 내는 이 문제네, 그죠? 요거. 포항과 제 문제입니다. 만원 있죠? 은행에서 예, 차입을 하면서 담보로 천의 상품을 제공했다. 재고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랬네, 그죠? 예, 여기 포함 안 되었으니까 포함해야 되겠죠? 천원만큼 포함하고. 수탁자에게 인도한 위탁 상품의 원가는 2,000원이다. 이걸 지금 물건을 좀 팔아달라고 부탁해놨죠. 70%만 판매되었다. 30% 남아있겠네요. 그죠? 600원 남아있고.
미국에게 도착지 조건으로 판매하여 기말에 이제 운송 중에 있다 그랬어요. 이건 아직 내 거죠, 그죠? 도착이 안 됐으니까. 예. 그럼 3천 원 내 거다, 그죠? 얼마입니까? 14,600원 되겠습니까? 예, 정답 맞죠, 그죠? 예,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세요. 1번 선 2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은 계속기록에 의한 기말조정 자산 금액이 실사법에 의한 기말조정 금액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기록법이라는 거는, 이거는 장부를 말하죠. 그죠? 장부상에. 그리고 실사법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실지 재고잖아. 실지 재고. 장부와 실지라는 거는 원칙은 같아야 되죠. 같지만은 실지가 작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계속 기록법에 의한 기말조정 금액이 실사법보다 이게 커야 되죠. 적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한다면은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계속이 그죠? 이거보다 기말 재고 실사보다 기말이 크다 그랬네요. 그죠? 그 16번에 2번은 자, 다시 볼게요. 선입을 사용할 때 물가가 상승한다면은 계속 기록에 의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계속의 기말정 금액이 실사제보에 의한 것보다 크다. 이건 2번 맞는데? 맞습니다. 그죠? 예, 맞고. 3번. 매입 운임은 운반비, 아니죠. 매입 시의 운반비는 원가에 포함해야 됩니다. 예. 컴퓨터 제조기업이 자기가 사용할 컴퓨터는 바로 이거는 재고자산 맞죠? 그죠? 비품. 부동산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맞죠. 판매용은 제 재고자산입니다. 요거는 정답 체킹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예. 수정해 주세요. 2번이 답입니다. 예. 요게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문제 한번 보세요. 예. 17번. 이동평균법입니다. 예, 200개. 단가는 30원이죠. 예, 그러면은 6,000원입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또 100개를 사, 아, 팔았네, 그죠? 팔았으면 빼야 되겠네. 100개 남죠? 30원짜리입니다. 3,000원이죠. 그리고 6월 1일 날 또 100개 사왔습니다. 플러스 이때 얼마짜리? 36원짜리 3600원이네 그죠? 이동평균법이니까 또 여기서 나눠야 됩니다. 200개 6600원 얼마? 33원이네 그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 또 120개 팔았죠 그죠? 몇 개 남았습니까? 80개 남았네. 얼마짜리? 그렇죠. 33원짜리 예, 2640원이다 그죠? 그리고 끝났네. 지금 뭘 묻습니까? 기말 재고에 물었습니다. 요거 남았네. 정답 2,140 맞네. 그죠? 아시겠죠? 다음 18번 문제.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매출액 얼마냐? 시송품에 대해서 매입에서 표시를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판매 안 된 거죠? 예. 위탁 판매를 위하여 판매된 금액은 3만 있다, 그죠? 판매됐고. 장기 할부 판매. 이 할부 판매 나오면 이걸 모두 판매된 걸 간주해버립니다. 판매로. 예, 그래서 그 할부 판매가 얼마죠? 9만 원이고, 현재 가치가 8만 원이죠. 8만 원 다 판매된 걸 봐버리죠. 그죠? 현재 가치를 해야 되니까. 장기는 현재잖아, 현재. 현재 가치인데, 할부 판매는 판매로 간주해버리니까, 8만 원.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다 판매된 겁니다. 그럼 얼마, 11만원씩 받았네, 그죠? 19번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20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20번 문제 한번 보세요. 매입액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는 기초재고가 있고, 여기 기말이죠, 그죠? 여기 매입이고, 여기 매출원가.
이렇게. 자, 매출원가 25만원입니다. 매입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요 기말이 지금 주어진 거 한번 보세요. A, B, C가 나오잖아. C가 나와 있는데 지금 원가와 시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거죠, 그죠? 원가와 시가인데 A 상품은 20개 있는데 원가가 한 게 100원이죠. 2,000원입니다. B 40개 150원이니까 얼마죠? 6,000원이네, 그죠? C는 30개 3,600원이죠. 이게 시가라 하는 거는 추정 판매 가격에서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빼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A 상품 120원, 15원 빼면 얼마죠? 105원이죠. 105원에 20개니까 2,100원. B는 170원에서 비용 상품 빼면 140원이잖아, 그죠? 40개니까 5,600원이고. C 상품은 120에서 20배원은 100원이잖아. 30개는 3,000원이죠. 그죠? 예.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항목별 저가법이니까 둘 중에 낮은 쪽이잖아. 그죠? 낮은 쪽. 둘 중에 낮은 쪽. 그죠? 여기 항목별 저가법입니다. 요거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예, 1,600원 나오겠네. 이렇게.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 기초는 문제가 안 주어졌죠, 그죠? 없는 것을 간주해야 돼요. 예. 있다고 보면 답을 못 구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출제위원들이 조금 신경 써가지고 기초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단서가 주어지는데 우리 시험에 그 단서가 없어가, 왜냐면 이걸 어떻게 보면 문제 출제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26만 600원이죠. 이거 모르니까 정답 되겠네요, 그죠? 2번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예, 풀만 하죠.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 단원별로 다 풀 수 있는데 이게 말하면 40문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앞뒤 없이 막 섞이가 나오니까 그 순간순간으로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연습이 좀 덜 된 상태에서는 그때 그만 당황하게 되죠. 그럼 문제를 좀 아는 걸 당황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만 막 문제가 안 풀립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손에 땀은 나고 예? 머리는 쥐가 나고 생각도 안 나고 그래도 실패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여러분들의 꾸준한 연습, 계속 반복적인 연습. 아까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반복을 이제 하시되 꼭 요소 요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항상 이렇게 해오셔야 돼, 이제는.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셔야 돼. 그래, 어디에서 나오더라도, 여기서 처음에서 나오나, 여기서 문제가 나오나, 어디서 나오나, 그죠? 어제 봤던 거, 조금 전에 봤던 문제라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편안한 마음에서 문제를 풀어야 정상적으로 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뭐 70점, 80점, 90점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막 당황해가지고 풀면은 아는 문제도 틀리는 거 잘 아시죠? 그죠? 예. 그러니 편안함을 푼다는 거는 뭡니까? 문제를 보면은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안하게 자꾸 이제 학습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죠? 문제를 우리가 딱 보면서 그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 순발력, 이런 게 제가 바로 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꾸준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만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간은 있으니까,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아시겠죠? 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21번 문제 보세요. 21번에 보시면,
총평균법이 나왔네요. 그죠? 총평균법인데 문제를 약간 변형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총평균법은 알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변형됐다 하더라도 풀 수 있겠죠. 그죠? 예. 매출원가가 2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일단 한번 보세요. 문제를 보니까 기초에 100개가 있었죠. 그죠? 100개가 있었고 한 개 100원짜리죠. 많이겠네. 그죠? 그리고 사왔죠. 200개를 사왔는데 이거는 금액이 없네요. 그죠? 없고 그 다음 200개 또 팔았네요. 그죠? 200개 팔았고 200개 매출이 요거는 사왔고 또 매출이 몇 개 있습니까? 200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말 재고가 네, 100개 남아있네요. 그죠? 자 우리가 총평균법이라는 것은 여기 기초잖아. 결과적으로 요거하고 요거 평균이네, 그죠? 그렇죠? 매입에 전 한 기간 동안에 총 그걸 다 더해서 평균해봐 평균이잖아, 그죠? 그 요거 평균하고 요거 좀 없잖아, 요거 평균하면 여기 단가 나오겠네, 그죠? 총 평균 단가가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 평균에 요거 평균하면 총 평균 단가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럼 자 그게 지금 힌트가 보세요. 예, 매출원가가 2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그 요게 지금 200원짜리를 팔았는데 요게 2만 4천이라는 것은 요게 얼마란 말이죠? 120원을 말이잖아. 120원. 그 매출 단가 120원이라는 건 요게 평균 120원이라 이 말입니다. 120원. 요게 말아마. 그러면은 300이고 요게 120원이라면은 이게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3만 6천 원 나오겠죠. 여기 얼마? 2만 6천 나오겠네. 맞습니까? 3만 6천에서, 아, 맞네. 그죠? 그 요거 2만 6천 나왔는데, 자, 2만 6천입니다. 그죠? 예, 지금 뭘 묻습니까? 매입원가 얼마고 물어봤네요. 매입원가. 그럼 얼마죠? 예. 2만 6천은 요거 나오면 얼마? 130원이잖아. 그죠? 요, 왜냐면 요게 평균이 120원이니까 요거는 100원이고, 요건 얼마? 130원 하니까, 이, 요거 하니까, 평균 단가를 120원 나왔잖아. 260원 요거 하면 요거 나오잖아. 요거 지금 뭐잖아. 요거. 문제를 살짝 이제 변형해 놓은 거죠. 그죠? 예. 근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예. 약간 총평균법 우리가 원리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요걸 그냥 요대로 문제 답을 요거 얼마고 묻는 게 아니고 요거 얼마고 묻는 게 아니고 요거 한번 구해봐라. 이랬잖아. 아시죠? 예, 이런 모양 문제입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옳은 거 찾아봐라. 그죠?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는 원가의 원재료나 기성품을 감액하지 아니한. 감액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거는 예, 말하면은 어차피 이익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할 필요가 없다. 요 1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회계 원리 수준이 훨씬 넘는 문제 수준입니다. 이거는 중급 회계에 나오는 건데 예, 이건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안 다루죠. 사실은 이 문제는. 예, 근데 1번은 옳은 말입니다. 2번 선입에서는 기말 재고 자산을 현행 원가에 가깝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잖아. 그죠? 선입에서는 먼저 매입된 현행 재고에 기말 재고 남아 있다. 선입이라는 것은 먼저 들어간 걸 이걸 먼저 파는 건데 이게 남아있다 하면 틀렸잖아. 그죠?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는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선행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 원가를 총평균으로 사용해 결정한다. 총평균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선입 선출법이나 개별법을 이용해야 되죠. 그죠? 예. 5번 총평균법은 계속교로의 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틀렸잖아. 총평균법은 실사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이죠. 그죠? 잘못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 1번 답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문장이 회계원리 교재에는 1번 같은 교재에 이런 문장이 안 나옵니다. 어느 교재를 찾아보셔도.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은 나오죠. 우리 교재에. 근데 그건 다 틀렸다. 그죠? 예.
사실 이런 건 사실 문제에서 1번 같은 거는 우리 회계원에서 다루지 않는 건데 아무튼 뭐 이런 문제 나왔던 겁니다. 예,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고 있으니까 그래 아시고 다음에 23번 문제는 이건 또 너무 쉽네요. 그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예,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20%다.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예, 24번 문제 무슨 문제죠? 예, 평가 손실 얼마냐 물어보네. 그죠? 기초적으로는 없다 그랬습니다. 예, 지금 예. 장부에 기말 재고가 장부가 80개 총 금액은 2,400원이다. 이게 80개인데 이 2,400원이라는 거는 한 개 얼마짜리? 30원짜리잖아. 그죠? 그리고 실지 조사해 보니까 실지 7개 있더라. 그죠? 5개 있고 시가 또 나와 있네. 시가는 총 1,850원이더라. 지금 이래 나왔습니다. 문제를 약간 이제 이것도 변형해 놓은 문제죠. 그죠? 보세요. 80개 30원 2,400원 70원 요것도 요 단가잖아. 30원이니까 요 단가 나오겠네. 그죠? 2,250원. 그렇죠? 그럼 요게 지금 1,850원은 실지가 여기 시가와 같은 거니까 요래 나눠버리면은 2, 7, 24, 2, 5, 10, 4, 24원 되네.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들어가는 거죠. 장부가 80개고 여기 주어졌으니까 75개, 요 단가 같은 거고 요 수량이 같은 거잖아. 그죠? 그럼 뭘 묻습니까 지금? 평가 손실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요거는 무슨 손실이죠? 간모잖아. 150원. 그죠? 요건 뭐죠? 평가 손실 맞죠? 그죠? 예, 얼마? 400원. 요건 묻네. 400원. 간모 손실 얼마? 예, 150원입니다. 예, 간모는 150원이고 평가 손실은 400원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25번 문제. 요건 맞아요. 요건 해보죠. 25번 문제. 예, 보세요. 기말 재고 자산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게 50만 있네. 그죠? 50만 원에다가. 그 다음. 수탁자에게 적송한 상품이 판매되지 않은 거다. 판매되지 않았으니까 내 거 맞죠. 그죠? 2만 원 내 거고. 시용 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발송했는데 매입에서 표시가 없었다는 건 아직 판매 안 된 거죠. 5만 원 판매 안 됐고. 선의 조건으로 판매의 우선순위다. 선의 조건으로 판매 팔았는 거잖아. 우리 부산에서 팔았으니까 매입하여 운송 중에 있는 거 그 미국에서 벌써 내 거 된 거죠. 선의 조건이네. 그죠? 요거는 포함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얼마죠? 69만 원 맞습니까? 3번 정답. 다음 26번 문제. 요 문제는 여러분들은 막 풀 수 있는 거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27번 한번 보세요. 27번. 100만 원 상품이 있는데 조건이 5/10N60이다. 요 조건. 요 조건 기억나죠? 그죠? 물건이 도착하면은 60일 내에 결제해야 되고, 요걸 10일 내에 결제하면 5% 깎아줄게, 이 말입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물건이 도착하고 나면은 60일 내에 결제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10일 내에 결제해주면 5% 깎아줄게, 이 말이죠. 요런 문제인데, 12월 1일 날, 1일 날 물건을 사왔습니다. 12월 9일 날, 9일 날 결제하네, 그죠? 그럼 여기 10일 내에 되네. 그럼 5% 깎아야죠. 여기 5% 5만 원이잖아. 5% 깎고 나면 얼마? 그렇죠. 95만 원 주면 되겠네. 그죠? 이거. 그러면은 95만 원 만큼 우리가 할인으로 5만 원 만큼 빼고 주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장부에 적을 때는 5만 원 아예 빼면 안 됩니다. 항상 장부에 표시해 줘야 되죠. 뭐라고? 그 표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5번이 나와 있네. 5만 원. 이걸 어떤 분은 2번처럼 답을 하면 2번과 5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모든 장부의 기장은
전체 나타난 계정을 다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걸 뭐라 하죠? 총기법이라 합니다. 총액. 전체를 다 나타내야 되죠. 알겠죠? 전체 얼마에 내가 팔았는데, 얼마치 팔았는데, 얼마, 비용 얼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100원치 팔고 비용이 60원 들어갔다. 이래 표시해야 되지. 이걸 갖다 빼고 나서 40원 이래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항상 이렇게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95원을 돈을 주면, 요걸 물으면 답은 요거 맞지만은, 장부에 기장할 때는 요것도 표시해줘야 되죠. 5만원도. 그래서 정답은 5만원 되겠습니다. 예. 끝났네요. 여기까지가 재고자산입니다. 어떻습니까? 풀어보니까. 풀만하죠, 그죠? 예. 그 여러분들이 사실은 문제를 접할 때는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기출문제 풀어서 알겠지만, 이게 그동안 우리 23회, 예,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까지 했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형자산 부분에, 예, 들어가서 하고, 그 유형자산 또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기타, 그죠?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부채에 들어가죠. 그죠? 다음에는 이제 투자 부동산, 뭐 간단히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 다음 하고 나면은 이제 건물, 건물 부분이 있죠. 그죠? 건물 하면 뭡니까? 감가상각이죠. 그죠? 그 여러분들 문제 풀이 시간에 반드시 좀 예습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미리 좀 보시고, 그래야만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또, 한번 풀어보셔야,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아는 거만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시고, 아, 이렇게 시험에 나왔구나.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고, 예, 또 제가 풀어드리니까, 예, 좀 잘 못 푸는 분은 저와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